5, 4, 3, 2, 1. 속보. 연휴 동안 기온 2. 3월 첫날부터 매서운 꽃샘 추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기찬의 감기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연휴 동안 기온 뚝, 3월 첫날부터 매서운 꽃샘 추위였습니다. 내일 주말을 낀 휴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알차게 일정 세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내일에 이제 K리그 개막일이기 때문에 울산에 가거든요. 그래서 뭐 기차표나 비행기표 이런 것들 찾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차는 아예 그냥 완전 매진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어디든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춥습니다. 3월이 되자마자 이제 봄이 오는 대신에 꽃샘추위.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뭐 며칠 동안 갔다 오시려고 짐을 싸셨다면 뭐 공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앞에서는 또 굉장히 추울 수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떠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차에서 계란 먹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요즘 기차는 먹을 게 많죠. 그리고 저는 기차 타고 안 가고 기차표를 못 구해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요. 주말은 더 떨어져서 한창 겨울일 때보다 더 추워지고요.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분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아주 춥다고 하니까 각오하시고 아니면 그냥 베테너답게 댁에 계시죠. 예, 집에 있고 괜히 이런 날 방심하고 옷 얇게 봄옷 입고 나갔다가 감기 크게 걸리지 마시고 아직 세탁 안 맡기셨으면 반드시 롱패딩을 입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목요일 게스트 털 작가 이종범 작가도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오늘 갑자기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석이고 오늘은 긴급 대체 방송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할 겁니다. 저 혼자 진행하는 거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예. 꽉 찬 화면을 보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한 시간 내내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합니다. 안 사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뭘 안 산다는 거죠? 예. 털형 어서 빨리 나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제가 또 그 카멜색, 캐멀색 코트를 입고 왜냐면 겨울에 많이 못 입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옷이 됐는데 근데 이제 봄에라도 입으려고 했는데 추워지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카멜색을 입고 오니까 다들 채팅창에 뭐 돼지껍데기에 콩가루 바른 것 같다.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발음 킹받는다. 캐멀. 예. 자,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프리 선언 송동현님 광주 홈개막전 티켓팅이 2분 30초 만에 순삭됐더군요. 링가드뿐만 아니라 광주 축구를 보고 싶은 팬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겠죠. 지금 K리그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예, 아시안컵 때 한국 축구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선수들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K리그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막 K리그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뭐 이래서 막 지키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K리그 인기는 작년보다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측이 1라운드 제가 내일 중계하는 울산 포항 개막전도 벌써 몇만 장이 나갔고 광주 매진 예 난리 났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좀 추우니까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경기장은 예 완전 한여름과 예 한겨울 두 가지 계절만 딱 존재합니다. 진짜 중간이 없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내일은 그리고 이번 주는 매우 춥다. 예, 꼭 패딩으로 꽁꽁 싸매고 내복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다영님 애들 일찍 재우려고 저녁밥을 일찍 먹였는데 안 자고 소꿉놀이 하면서 시끄럽네요. 얘들아 제발 좀 자라. 자라 좀. 뱃살이 출렁님 퇴근에 들어오니 아내가 자고 있네요. 깰까봐 라디오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조용히 있어요. 일어나면 잠 깨웠다고 잔소리가 심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무세요. 3896님 새벽에 산책하는데 어제는 별로 안 춥던데 점점 봄이 오는 걸 느낍니다. 예. 어제 이야기죠. 예. 4342님 내일이 결혼 17주년인데 뭘 해야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요? 축하드립니다. 3.1절에 결혼하셨네요.
3.1절의 자유를 잃었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7주년.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제가 SBS에서 독립한 지, 프리한 지가 3주년이군요. 까먹었네요. 29일이 사실 없었던 거니까, 그죠? 4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거니까. 보통 프리하고, 예, 그 다음날 바로 일해서 아무 중간에 틈이 없었는데, 오늘은 틈이 있네요, 그죠? 배신 기념일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신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종범 작가랑 앤들이 사는 세상 토크하는 날인데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남 이종범 작가가 요즘 유행한다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부득이 결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안 마일리지가 정립됐고요. 덕분에 여러분과 저의 독대 타임 1시간 내내 퀴즈 풀고 선물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보시고요. 정답을 가장 빠르게 보낸 손 빠른 분들 그리고 랜덤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힌 운 좋은 분들 예 손이 빠르거나 운이 좋거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2부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도 있고요. 급하게 섭외해서 대기 중인 여성 가수 목소리 퀴즈도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자 가수 퀴즈 있나요? 급하게 만들었지만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채팅창에 지금 3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릴라까지 또 문자창까지 하면 5개가 되겠죠? 자, 뭐 보면은 채팅창 굉장히 빠른 데도 있고 좀 느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유튜브 에라워에 접속하신 분들이 우린 안 보나 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많지 않네요. 나만 채팅창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되고 있을걸요? 오도류입니다. 오도류. 자 그러면 몸풀기 첫 번째 퀴즈부터 가겠습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또 행시 코너. 지금부터 제시어를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어는 바로 새 학기. 네. 다음 주면 학생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했고요. 새, 학, 기 세 글자로 신박하고 그럴싸한 삼행시를 만들어주신 분께 선물 드립니다.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보내드릴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로꼬 유주 우연히 봄 듣고 옵니다. 자, 배텐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퀴즈를 드렸습니다. 새 학기 삼행시 9285님 새 학기에는 학 학우들과 기 기쁜 마음으로 등교를 하자. 1107님 새가 날아든다. 학도 날아든다. 기러기도 날아든다. 심은아님 새벽 학교 갈까 생각하니 기 빠진다. 위인 배성재 만세님 새 학기여서 학자금 대출 신청했는데 기간이 지났다네요. 5384님 새로운 학종이 기술자. 1090님 새다리 정영국 학다리 정영국 기어다니는 잘못된 정영국. 어떻게 알았지? 정답인데? 2464님 새가 학을 만나니 기죽었다. 굿바이님 새로운 용병 링가드를 학수고대한 축구팬들 기다림에 보답합니다. 7333님 새신랑 베디 학수고대하며 기도합시다. 이만형님 새학기 입학하는 학생 기안84. 스톰님 새로운 몸무게 확 올릴 거야 기대해. 다털린 배뚜두님 새 맛있겠다 학 맛있겠다 기다려 성재형 뭐야 이건 차단해드리세요.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에라우에도 이재원님 새로 시작하는 리그 확실하게 우리 K리그 잘 부탁드립니다. 기성용 파이팅. 산소호흡기님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학학 힘들어 기력이 딸리네. 위인님님 새로운 고기를 시키며 학살하는 배성재 한마디 기본 추가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께 선물 드릴까요? 자 새 학기니까 관절 건강 기능식품 드립니다. 심은아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굿바이님 드리고요. 1090님 드리고요. 스톰님 드리고요. 예. 그리고 위인님 드리고요. 그리고 다털린 배뚜뚜 차단
하면서 예, 그래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새학기 삼행시 보내신 분들 인사드리고 고평 챙겨주라고 고평 집에 보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먹을 거 많아요. 자 최민식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요즘 파묘로 핫한 최민식 배우의 작품 속 대사 한마디를 각각 세 작품을 들려드릴 겁니다. 예, 파묘의 대사가 아니라 최민식 배우의 작품 세 개. 대사를 잘 듣고 순서대로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작품을 모두 맞춰야 정답 인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능력자 그리고 랜덤 정답자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리 나갑니다.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최민식 배우 속 최민식 배우의 작품 속 대사라고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최민식 배우님의 목소리라고요? 놀라운데요? 이런 소리가 나왔던 영화 너무한다고 하신 분 있고 방송사고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정말 더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 유해진 배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서울의 달 아니냐?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소리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너무 어려운데? 악질 수금 방송. 예,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소리를 긴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 소리 긴 버전 나갑니다. 뒷부분을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대사 나갑니다. 그럼 말 좀 그 가려서 합시다, 우리. 이 목소리는 뭐 최민식 배우 정확하게 들리는데 놀랍게도 근데 첫 번째 소리를 정확하게 시퀀스까지 맞힌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럼 말 좀 그 가려서 합시다, 우리. 그 말 좀 가려서 합시다 우리. 예. 근데 이게 워낙 최민식 배우의 그 시그니처 템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2번도 오히려 1번이 쉬울 수도 있겠어요. 긴 버전으로 나갔으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나갑니다. 그 말 좀 그 가려서 합시다 우리. 야. 자 요 톤. 그러면 세 번째 작품 속 대사 나갑니다. 귓구녕에 공구리를 쳤냐? 이게 근데 그 같은 작품 속 대사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느낌보다 1, 2, 3번이 다 별도로 그냥 최민식 배우의 다른 작품의 대사니까 난이도가 더 쉬워진다거나 뭐 이런 게 없네요. 예. 하지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세 작품 모두 대단한 히트를 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귓구녕에 공구리를 쳤냐? 자, 작품만 써주시면 돼요. 최민식 배우의 작품 속 대사를 들려드렸으니까 각각 어떤 작품인지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 작품을 모두 맞춰야 정답 인정이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계속 보내주시고 많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첫 번째 힌트를 긴 버전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작품 속 대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말 좀 그 가려서 합시다, 우리. 예, 세 번째 작품 속 최민식 배우의 대사 들어볼까요? 귓구녕에 공구리를 쳤냐? 톤 참 일정하네요. 근데 첫 번째만 그죠? 아욱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자, 당첨자에게는 치킨 식스팩 교환권 드립니다. 혁오 톰보이 듣고 2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선물 드리는 시간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최민식 배우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드렸고요. 최민식 배우의 작품 속 대사를 듣고 어떤 작품인지 순서대로 맞히는 퀴즈를 드렸습니다. 정답은 범죄와의 전쟁, 카지노, 신세계 이렇게 세 작품이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범죄와의 전쟁 소리 나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민식 배우가 하정우 배우한테 막대했다가 김성윤 배우에게 맞는 장면입니다. 머리채 잡혀서 끌려당하죠. 그 예 집안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아, 이 비속어도 섞여 있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나갑니다. 그럼 말 좀 그 가려서 합시다 우리. 예, 요거는 OTT 카지노에서 그 통화하는 장면. 예, 검사랑 통화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작품 나갑니다. 귓구녕에 공구를 쳤냐. 예, 요거는 은근히 이제 또 많이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신세계에 나왔던 그 초반에 그 장례식장 씬에서 약간 염탐 촬영을 하다가 박성웅 배우에게 걸려서 뭔가 대치할 때, 예, 그겁니다. 자, 제일 빨리 보내신 1413님, 그리고 2위로 보내신 8601님, 3위로 보내신 5698님께 선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3360, 9088 이렇게 두 분께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고뇌하는 끝판왕 8522님, 범죄의 전쟁 김성균 배우에게 맞는 장면. 근데 이거는 짧은 버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장면까지 정확하게 맞추셔서 서비스로 이분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치킨 식스팩 교환권 드리고요. 자, 이번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배튼이 만들어진 이래 최악의 코너죠. 예, 갑작스럽게 밤에 전화를 드리는 무례한 코너입니다. 폐지되어야 되는 코너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24년 1월부터 바로 어제까지 샵 1077번으로 문자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전화를 드리고 자체 청취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암구호는 이겁니다. 제가 배성재 10! 이라고 하면 박수쳐! 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플러팅 방법이죠. 예, 박수치면 여자분이 넘어온 거로 생각하면 된다. 예, 박수쳐 라고 하시면 됩니다. 플러팅 방법 배성재 텐 박수쳐 암구. 자, 어떤 분께 전화해볼까요? 심지어 2024년 1월부터 한 2월 중순까지는 제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보낸 문자도 아니에요. 예, 그냥 배텐에 보낸 문자지. 1월 4일에 목요일에 보내신 분, 그나마 목요일이니까 서우석님.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군대 모두 배텐 덕에 버텼는데 인턴과 취준까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턴으로 지금 야근 중이시거나 아니면 경무에 시달려서 지금 졸려서 내일 더군다나 이제 연휴니까 내일부터 쉬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서우석님. 예. 자, 이분께 보겠습니다. 자, 암구호는 배성재 텐 박수처입니다. 네, 여보세요. 배성재 텐 박수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버스여서 통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자, 우리 서우성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드라이한 통화였네요, 그죠? 빠른 손절 좋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걸 해내네. 배텐이 창피하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버스인데 왜 끊으셨을까요? 그죠? 운전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닌데, 혹시 버스에 배텐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서우성님 목소리가 버스에 울려 퍼져서? 그럼 부끄러울 수 있죠.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예, 차단당한 거다. 자, 일단 1승. 자, 배성재 텐 박수처입니다. 1월 5일에 보내신 분에게 해볼까요? 2911님. 배디, 저도 모쏠에 사랑과 연애는 책으로 배웠는데 와이프가 이 남자 뭐야? 이상해? 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지금은 7살 아들, 3살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금요일에 보내신 분인데 모쏠이었는데 와이프가 뭐야 이 남자 이상해 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이 둘 2911님 기만자라고 처단해라 쳐내라 뒤통수 얼얼하다 능욕하고 있는 거다 자랑질이다 자 이분께 보겠습니다 2911님 자 저도는 누구 때문에 저도일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분 있어요 그죠? 일단 저는 아니고 그죠? 여러분 중에 한 분 뭐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 지칭한 거겠죠? 2911님 내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전화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자 자 어림없는 볼이라고 하신 분 있고 2911님 이 남자 뭐야 이상해 라고 하셨습니다 낚였다고 하신 분 있고 본격 통화 연결은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1승 1패 예 이번에는 1월 8일 월요일에 보내신 분 배두환님 성함이 아닌가 보네요. 닉인가 보네요. 3102님께 보겠습니다. 배디 요즘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3102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두광이라고 보내시면 잘 모르겠는데. 예. 박수쳐입니다. 안고. 요요의 봄이라고 하십니다.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암구호가 뭘까요? 배텐. 갑자기? 예? 갑자기? 갑자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 방금 박수 친 거 아니냐고? 아 박수처를 행위로 하시면 좀 그렇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갑자기 맞긴 하죠. 그죠? 예. 갑자기 왜 전화 했냐고. 그죠? 자, 2패. 자, 배두환 님은 안 듣고 계신 걸로. 이번에 어떤 분한테 해 볼까요? 야, 이게 찾기 어려운데. 자, 그럼 일단 잠깐 1승 2패로 놔두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코너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자 가수 능력자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 저랑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큰 거 온다. 이거 보고 하나 달려왔다. 예, 누구냐. 본 코너 시작이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성재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밤에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 질문 하나 여쭤봅니다. 네네. 그룹이신가요? 솔로이신가요? 아 저는 솔로도 하고 있고요. 그룹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 요즘 배성재 아나운서님 완전 좋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를 좋아하며 지내고 있다? 뭘 보셨는데 좋아하시는 거죠? 최근에 축구 중계하신 것도 축구 중계한 걸 보고 좋아하게 됐다. 맞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빵 터지는데 거짓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요. 혹시 술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죠? 전혀 예? 뭐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빵 터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면 배성재 텐 이 방송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네 출연한 적 있습니다. 아 출연한 적 있다. 네. 예. 혹시 배텐에서 운 적 있나요? 좀 전에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아 네 배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배성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아, 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네, 그 항상 아나운서님. 뭐 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룹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신다면. 아, 저희 그룹은 춤이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 네, 어떤 그런 춤들을 주로 춰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 걸그룹이니만큼 그죠? 직캠 네. 영상 이런 것도 많으신가요? 아, 네. 제 직캠이 1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아, 정말요? 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갑자기 저희 고정 게스트 이종범 작가라는 분이 이제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오게 됐습니다. 아, 혹시 네네. 급히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 네. 오늘 한 오후쯤에 펑크 났다고 예예. 연락이 와서 예예. 나랑 배텐이랑 뭐 별로 그런 연관이 없는데 왜 나를 갑자기 찾지? 라는 생각으로 너무 긴장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럼 배텐과 또 연관도 있으시고 이종범 작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그 휘파람 부시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다면? 저의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좀 눈물이 많은 게 매력이면서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 눈물이 많다. 예. 네. 그러면 목소리 힌트를 좀 들려주시기 위해서 본인들 뭐 본인 솔로나 이제 그룹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혹시 한 소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제가 요즘에 되게 즐겨 듣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네.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뭐죠 노래가? 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움파룸파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움파 룸파 둠파티뚜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움파 룸파 둠파티띠 If you are wise you'll listen to me 자, 오 네, 최근에 원카를 너무 네, 아. 재밌게 관람을 해서요 그래요 질문이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수 맞나요? 질문이 너무 무례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 코너인데 가수 맞나 여쭤보고 싶었고 제가 네. 너무 박수를 뜨뜨미지근하게 쳤나요? 조금 와 바로... 감사합니다. 예. 부끄럽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렸다가 본인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지금 굉장히 궁금해한 분들이 많거든요. 누군지. 벌써 끝났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 정체를 밝혀달라고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질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질문 하나만 더 해달라? 네. 또 반복된 질문인데 혹시 어제 술 드셨나요? 아,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네, 좀 알겠습니다. 건강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원래 술을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질문이 다 말랐는데 질문을 요구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샘 김의 Who Are You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연결돼 있으시죠? 정체를 밝혀주세요. 네, 제 정체는요. 러블리즈 정예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정체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예인 씨였군요. 놀랐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배송주 아나운서님. 저 진짜 팬이에요. 목소리 풀어주세요. 예. 이상합니다. 저 원래 평소에 말투가 원래 이래요. 와, 감쪽같이 본인을 소개했네요. 아, 아닙니다. 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길래 이렇게 마치 화장실에 전화하듯이 조용히 얘기하십니까? 아, 저 그냥 집 거실에 앉아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그래도 목요일 밤인데 내일부터 이제 연휴인데 그냥 혼자 네. 집에 계세요?
네, 뭐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예. 어, 말투 열받는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 좀 풀어주시면 되나요? 예. 아, 되죠, 되죠. 네. 예. 네. 어, 원래 이제 내일 더잡 퀴즈쇼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시게 돼서. 어, 아, 저희가, 맞아요. 예. 무슨 일로 결석하시는 거죠? 제가 그 스케줄이 불가피한 스케줄이 있어서 네네. 내일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꼭 함께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모두들. 예. 어, 원래 전화 연결되면 홍보가 목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혹시 홍보할 거 있나요? 그러니까 많이 급하셨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많이 급했죠. 왜냐면 게스트가 네네, 많이 했는데. 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네. 혹시 뭐 홍보할 거 없습니까? 홍보? 어, 홍보할 거 저 뭐 저희 더잡 퀴즈 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네네. 나오고 있고요. 또 그 곧 저의 커버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홍보할 게 정말 없네요. 커버 영상 올라간다? 네, 커버 영상이 저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예,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배텐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못 나,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랑 다음 주입니다. 네, 그 못 찾아뵈서 저가 너무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그 마음 참으시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는 더 열심히 배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요. 양 꿈꾸세요. 예. 아, 근데 그 커버 영상 올라가는 게 움파룸파인가요? 아, 움파룸파는 아니고요. 움파룸파는 아니죠? 최근에 챌린지를 했어요. 아, 뭔가 열받아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정예인 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3360님, 예인, 김민성님, 정예인, 민채영님, 정예인. 내일이면 봄인데 아추 들으러 갑시다. 6912님, 정예인, 3447님, 정예인 아니면 내가 정예인이다. 그래요. 본인 아니야? 아니죠. 자, 치킨 6팩 교환권 드리겠고요. 자, 어, 시간이 별로 없지만 현재 1승 2패 중이라 승률 70%로 맞추기 위해서 어, 다시 이어갑니다.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연결. 예. 자, 가보겠습니다. 어, 어떤 분께 이번에는 해볼까요? 어떤 분이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으려나? 자, 2월 23일. 예. 얼마 안 됐죠? 지난주 금요일에 보내신 분. 우정임님. 해운대 하니까 예전 생각나네요. 3년 만에 운전해서 운전 실력이 서툰 탓에 경기도에서 해운대 땅끝까지 운전해서 달렸거든요. 우회전, 좌회전, 내비 보는 법을 몰랐어요. 경기도부터 해운대까지 가셨다고요? 자, 이분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에 보내신 분. 예, 우정잉 아니고요. 예, 니기 우정임 님입니다. 예. 자, 이분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잉 아닙니다. 예. 아, 번호 연결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장은숙님. 배디 아프고 나시더니 턱선이 살아났네요. 얼굴살이 빠졌나 보네요. 이분께 보겠습니다. 아프고 나더니 턱선이 살아났네요. 얼굴살이 빠졌나 보네요. 2월 27일 화요일에 보내신 겁니다. 작년에 보낸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간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알단 쳐내라. 예, 그러게요. 요즘은 얼굴살이 빠져 보일 리가 없는데 부으면 부었지. 자, 이분이 마지막 전화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받으실 것인지. 박수쳐 암구호입니다. 배성재 텐 배텐 배성재 텐? 배텐? 암구호는? 배성재 텐 암구! 세 글자! 아무 말이나! 세 글자! 아! 배텐 사랑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감사합니다. 방금 듣게 죄송하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2월 29일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2월 29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은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꽉 잡고 긴장해 주시고 이종범 작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분명히 돌아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2NE1 박수처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